안녕하세요. 복인담입니다. 이번 달에는 이제 어느덧 이제 3월달이 다가와서 3월달 운세를 제가 봐드릴 건데, 미리 보는 운세가 더 재밌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그래서 제가 축원을 하고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보십시다. 천이 넘으신 성수님들, 많이 넘으신 어부시들, 소록 같은 대신네들, 서리 같은 신명신장님들, 우려 같은 장군님들, 대뼈 같은 동자의 계시들 오십니다. 정축생의 28살이요, 올축생의 40살이요, 개축생의 52살이요, 신축생의 64살이요, 기축생의 76살, 정축생의 88살이 오십니다. 하나같이 다 들어보시고, 신현애기한테 오른 공수, 가는 공수 내려서, 트리번호 공수 내려주시고, 이분들 1년 12달 편안하게 도와주시고, 3월달에 30일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게끔만 도와주실 때, 정축생의 28살 이분은 이상하게 꼬이는 것 같은 거야. 소띠 운 좋다 그랬는데, 올해. 근데 왜 내가 꼬여? 내가 조금 이렇게 뭐냐면 밀어붙이는 게 너무 강한 거지. 이분들이 강하게 다가오는 기운이기 때문에 막 기운 자체가 이 사람들도 왜 모르겠게 내가 강해지는지 막 모르겠는 거지. 그게 왜 그러냐면 안정하고 싶어요 이제는.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결혼을 하신다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고, 정축생 이분들이 조금 고집은 있기는 있지만 자기가 계획한 바대로 이루어 나가고, 3월 달에는 그게 뭔가 하나가 결실을 맺어지는 거지. 시작을 하는 시점이야. 3월 달에 시작을 하니까 그 시작이 나쁘냐? 아니, 내가 철저히 생각하고 오래도록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그 시작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나쁘진 않네요. 자격증 혹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도 합격의 운이 들어와 있고, 3월 달에 뭔가 시험 보는 게 있으면 그거는 다 합격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이 정축생 이분들 단지 하나 뭐가 좀 힘드냐면, 결혼하시는 분들의 혼수 문제로 인해서 시비 다툼이 3월달에 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서로 잘 말해서 절충하면서 갔으면 좋겠고, 또 남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여자친구가 있거나 남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서로 다툼이,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내가 눈에 초점을 맞춰서 눈높이를 맞춰주면 좋을 것 같고, 이분들은 여행을 좀 다녀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1박 2일이라도 그렇게 여행을 다녀오시면 뭐 기분이 전환이 된다거나, 설악산 생각나. 강원도 설악산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 또 내가 이렇게 말해갖고 설악산 미어 터지는 건 아니겠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28살 정축생분들 그것만 잘 명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을축생의 40살 이분들, 내가 2월 달에는 이렇게 저렇게 마음을 못 잡았다면 이번 달에는 내가 다시 새 마음을 잡네? 이 사람도 맨날 마음만 잡다가 바뀌나? 새 마음을 잡는 운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는 다시 정신 차리는 기운이야. 근데 그동안 횡수수성 방황했다면 방황하는 기운이 없어지고 다시 안으로 스며드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넝쿨나무인데 넝쿨나무인지 몰라.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 못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방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를. 그게 옳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지. 이렇게 듣고 이렇게 나가지 말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가슴에 새겨서 이쪽으로 내보낼 건 내보내고, 내가 흡수할 건 흡수해서 귀담아 듣고 명심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서로의 의견을 경청해줘라.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3월 달에 그것만 조심하시고, 내가 너무 독불장군처럼 나가지 않으신다면 이분들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독불장군처럼 나가는 게 문제야. 내가 옳다고. 근데 다 오라. 우리는 너도 나도 생각이 다 다르지만 그게 어느 누구의 한 생각도 틀린 게 없기 때문에 그 생각 중에 주요한 핵심만 뽑아서 내 것으로 삼는 게 나쁘지 않죠. 3월 달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기운이 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마음가짐이 초등학교 1학년 되면 우리 처음 학교 가는 기분인 거였지. 발걸음이 가볍다. 그런 마음이지. 그리고 부풀어 있다. 뭔가 모르게. 근데 너무 꿈을 크게 가지면 실망도 커요. 그러니까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시는 만큼 성공하고 발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축생이 52살. 3월 달에는 내가 아파서 조금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3월 달에는 건강의 기운이 별로 좋지를 않아. 이분들 자체가 마음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안정되는 그런 뭐 이분들이 뭐지? 마음을 안정할 수 있는 거 여행을 좀 다녀와라. 여행을 좀 3월 달에 여행을 다녀와라. 여행도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 안정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3월 달에 내가 지금까지 뭐 했을까? 어느새 또 봄이 왔네. 나이는 먹었고, 그러니까는 봄에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나? 꽃구경을 가시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꽃이 만발한 곳에 가서 꽃도 보고
자연의 냄새도 맡고 이러면 이분들이 조금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기운이거든. 근데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지 이분들한테는. 건강의 기운도 안 좋을 때는 우리가 맨발로 이게 모래밭 걷기 같은 거 하잖아요. 거기 그런 데 가셔서 흙을 좀 밟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 흙을 밟고 오시면 내가 좀 편안해지고, 아니면은 도자기나 도예 같은 거 한번 취미 삼아서 한번 잠깐이라도 배우신다면 뭔가 하나의 성취물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마음을 얻지. 흙이 힘이 필요해요, 이분은. 흙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자기 아니면 맨발 걷기 이런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3월 달에 그렇게만 하시면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더 건강해질 수 있고요. 아프지 않고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마음의 치유가 생기고 자연과 가깝게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3월 달에 뭐 주말을 끼고서라도 자연을 접촉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느덧 치유가 되거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는 마음을 잡는 게 이 사람한테는 중점이야. 그러니까 마음을 못 잡아. 그러니까 어디를 가라? 산에 가라. 맨발 걷기 해라.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3월 달에는 그렇게 하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검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내가 알지 못했던, 미처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는데 건강검진을 하시면 또 뭔가가 발견이 돼서 빠른 초기에 치유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축생 64살 이분들, 자손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죠. 3월 달에는 불안불안 초조해. 이 사람들이 자식들이 제대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에 대해서 초조하고 불안불안한데, 내가 볼 적에는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신축생 이분들은 이게 이분들이 갖고 있는 빛남을 자손들한테 이제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아직도 내가 더 빛나야 될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가고 자손들한테 뭐 사업을 물려준다거나 뭐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건물을 갖고 있는데 명의 변경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잘 선택해서 지금이 때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손의 나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 자손이 갖고 있는 것, 저 자손이 갖고 있는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고 나눠주는 게 있으면 나눠줘도 좋을지. 근데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내가 지고 있어라. 내가 지고 있어도 뺏어갈 놈은 뺏어가더라. 그러니까는 64살에 입은 자손이랑 걱정, 근심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아무 일 없는데 늘 불안한 거야, 왠지 모르게. 근데 그 불안한 마음에 아버지나 어머니의 촉이 대단하거든, 느낌이. 그게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손들 관리를 한 번쯤 잘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3월 달에는 이분들이 3월 달만, 64살은 3월 달만 좀 지나가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2, 3월 달이 고비였을 것 같은데, 3월 달에는 그래도 편안하게 좋을 것 같으니까 많이 기도하시고, 방생기도 한번 추천드려요, 3월 달에. 신축생 이분들 방생기도 한번 해보셔라. 내 아이수만큼 미꾸라지라도 뿌려서 개천이나 뭐 강가나 이런 데 뿌려줬으면 좋겠고, 바다에다 미꾸라지 뿌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다에는 바닷물고기 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큰 거 하나 사서 그냥 얘 이름을 입혀가면서 방생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축생 76살 이분들, 그러니까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가 뭐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니까 부부간에 다툼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할아버지가 있으면 할머니하고 다툼, 할머니가 있으면 할아버지하고 다툼, 자식 있으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제 내 인생 살란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이제 와서. 그러니까는 3월 달에는 이분들이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기분이 안 좋은 게 뭐냐면 그 말 끝에서 오는 그게 귀에 들었을 때 굉장히 이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슬픈데 이런 말까지 들어야 돼 하는 말의 구설수 때문에 이 사람들이 힘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분들이 대감이 뜨고 터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사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실 수 있어요. 3월 달에 방향 잘 보시고 가셔야지 주당 맞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방향 이사를 가실 때 주당 맞지 않게 방향 잘 보고 이사 날짜 잘 보고 택일 해서 가시는 게 좋겠다 이 얘기 해드리고 싶고, 88살 정축생 이분들은 올 1년 12달이 편안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근데 이분들은 자기 고집 때문에 자꾸 무너지거든. 그러니까 좀 이번 달에도 고집을 내려놓는, 저번 달에도 고집을 내려놓으라고 그랬나? 이번 달에도 고집을 내려놓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이분들. 고집이 쉽게 내려놓기는 힘들지. 근데 이분들 입장에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내가 무슨 고집이 있냐. 내가 살아온 인생이 이런 건데. 그러니까는 자손들은 엄마 아빠를 이해를 해주시고,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원래 그런 성향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해 주신다면 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축생 이분들 편안하게만, 뭐 건강에 특별히 나쁜 건 없고 물가에만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물가에 가시면
물가에 바닷가 근처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그 바다 물고기 회 같은 거 먹지 마세요. 회 잘못 먹었다가는 간디스토마 뭐지? 그거 노로바이러스 이런 거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축생 88살 이분들 회 먹지 말아라. 3월 달에는 음식 끝에 주당 문다. 그러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띠분들도 3월 달 한 달 편안하게 지내시고 모두 다 행복하시고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소띠분들이 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올해 대체적으로 소띠분들이 좋다고는 얘기는 했는데 그달 그달의 좋은 점, 안 좋은 점만 얘기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한 달 한 달 슬기롭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곳에 계시다고요? 전화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해보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10-4919-8448 010-4919-8448 예약은 필수니 꼭 참고하세요.